일단 출마제 전체 말입니다. 한, 예, 예. 한 2분짜리 하나 좀 해주시고 또 한 20초짜리 하나 해서 두 분을 끄거든요. 이쪽 조금만. 네. 몸을 살짝 저희 기자님 쪽으로. 백이 어때? 백 좀 이제 선물 이어지죠. 그 제20대 그 국회의원 출마를 이번에 오늘 후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 유권자들에게 출마의 의견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상계 시군을 다녀보니까 정말 많이 낙후되어 있고요.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많은 분열 내지 갈등이 있는 걸 느꼈는데요. 각 지역의 화합 및 발전, 거의 상계 시군의 균형적인, 상생적인 이 발전,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각 지역마다 또는 상계 시군의 화합과 발전 중점적으로 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발전보다도 화합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선거가 끝나면 항상 지역에 많은 분열 갈등이 있었는데 반드시 이번에는 선거 후유증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현역 의원 두 분을 물리치시고 공천권을 다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현역 의원 두 분이 계신 곳에서 새누리당으로 출발을 했지만 무소속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선거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승리다. 우리 시민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 시민들과 뜻을 같이 하려고 노력한 것이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찾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됐나?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 예. 아니.